3년 전에 본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셨어. 오셨다는 게 정확히 어떤 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글다글다글, 디글디글디글디글. 소매에다 우리가 물을 적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네. 딱 지금 본인 몸이 그래요. 최근 1년 동안 특히 너무너무 하려는 건다 하는 게다 틀어지고 다 깨지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다. 가면 가서 그 머리 없어. 내가 그냥 진짜 좋게 얘기해서 탈모다 그러죠? 네. 탈모가 아니에요. 뭐예요? 할매가 머리가 없슈. 그 할머니가, 아우, 씨. 손이 미치겠네. 아니, 왜 그렇게 볼까, 본인을? 어? 저 정도면 느슨하게 사는 건줄 느슨한 게 아니잖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다글다글다글다글 후라이팬에 놓고 콩 굽듯이 볶아버리잖아. 요만큼 해도, 어? 이게 삔뜨가 나버리면 잠도 안 자면서 다글다글다글 볶아버리는데, 어떻게 살아? 어?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나 물어봅시다. 뭐 하면서? 그 정도도 자기 자신을 볶아제끼는데 어떻게 사냐고, 세상을. 편하게 사는 거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어. 근데 그러지가 못했죠? 이번에도 좀 밤새고 일하면서 작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왔고. 네. 그 성격을 조금 바꿔야 되겠네. 어떤 식으로요? 본인 자신은 조금 느긋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느긋한 게 아니라 나는 성함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얼굴만 봤어요. 이게 지금 정사각이죠. 네. 본인 자신을 여기다 놓고 여기서만 움직여요. 그러니 사람은 원형으로 둥글게 둥글게 굴러가야 돼. 근데 본인은 여기서 놀아. 여기서 요선 밖으로 이만큼만 나와도 자기 자신을 볼까.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 왜? 아씨,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이거 실수를 했지? 왜 이랬지? 혼자서 막 이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지금은 이 볼살이 젖살이라 그러거든요. 이 젖살이 있어서 이쁘지만 네. 여기서 1년 딱 넘어가면 이렇게 돼. 홀쭉이 할머니. 홀쭉 할머니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죽어요. 빨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오. 빨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본인 친구들에 비해서 50년이 늙어 보인다는 얘기야. 이게 완전히 다 변해버리니까. 근데 이놈의 성품이 누구도 못 쫓아가요. 부모도 못 말려요, 이 성품은. 타고날 때부터 이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마요. 점집 많이 다니죠? 최근에 좀 그러니까, 열려지게 다니지. 걱정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더 다녀야지. 풀릴 거라 생각하고 왔어요. 안 풀릴 건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3년 전이다 그러시네. 3년 전에 본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은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 오셨다는 게 정확히 어떤 신이 왔어요. 그래서 다글다글다글, 디글디글디글디글. 그리고 일이 분명히 이거는 될 거다 생각을 하면 옛날엔 됐어, 일이. 지금은 안 돼. 왜? 틀어져, 계속. 그리고 힘이 들어요. 이 몸은 솜 알죠? 솜에다 우리가 물을 적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딱 지금 본인 몸이 그래요. 최근 1년 동안 특히 일이 너무 뭔가 그냥 하려는 건다 하는 게다 틀어지고 다 깨지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다. 신령님이 오셔서 쉽게 표현하면 사주팔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본인은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태어날 때 사주팔자가 평범한 사주가 아니고요. 천인과 만인간을 구제중생하라는 사주팔자였어요. 뭔 소린지 알아? 신이란 얘기야. 무당이란 얘기야. 아, 그쪽으로. 응. 그래서 다글다글다글 드글드글드글해. 왜?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는 좀 느긋하고 할머니는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본인 몸 중에서 자기도 몰라가 느긋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휙 돌아가다가 다다다다닥 거렸다. 정신이 없어.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엄마 저 어떻게 살지? 신이 와가지고 신령님이 이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얘 네가 세상 살아가는데 팔자가 좋으면 내가 오겠냐? 너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찾아서 모셔서 이렇게 신당을 찾아놓고 살아야 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일 있고 빚을 볼 일이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으면서 네가 살아갈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말하는 신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막 되게 이런 거 눈치도 좀 없고 막
맞아요. 귀신 본 적도 없고 막. 귀신을 본다고 신이 온 건 아니에요.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행실이 차라리 빙의가 됐으면 떼어내면 좋거든요. 떼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이 차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할머니가 완전히 그냥 주장 대신으로 이 할매가 들어서서 부채방을 자고 흔들어 버려서 그래서 본인 성품이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 이게 성품이 점점 바뀌어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양반들을 신을 안 받을 거면 네. 딱 눌러놓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35살이 되면 신을 안 모실 수는 없다. 왜? 불리자고 오는 신이거든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 네. 본인의 고조할머니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본인 집안에 옛날부터 빌었던 할머니가 아니라 옛날부터 죽어가면 살려놓는 무당을 했던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탁 차고 들은 게 3년 전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틀어지고 깨지고. 하물며 애인이, 남자친구가 들어와도 나는 좋은데 툭 깨지고. 홀로 난신이에요. 동관한다나 사주팔자에 상관살이 4개나 있으니 이 4개가 있으니 무당해야지. 처음 들어요. 그죠? 누가 해주는 말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가면 가서 힘이 들겄다 그래요. 내가 충고를 하고 싶은 소리는 네. 나이가 어디잖아요? 네, 나이 바위가 아니에요. 본인은 20대 지금 초반 중반 그 사이일 거예요. 네. 초반 완전 초반.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데를 혼자 올 것이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부모님이랑 엄마가 믿든지 말든지 엄마랑 같이 가서 점을 이런 데 가서 나한테 안 와도 돼. 점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정리를 하든 누르든 뭔가를 해놔야지 본인이 살아갈 수 있어. 본인 이제 봐봐. 가면 가서 그 머리 없어. 내가 그냥 진짜 좋게 얘기해서 탈모다 그러죠? 네. 탈모가 아니에요. 뭐예요? 할매가 머리가 없슈. 할아버지도 머리가 없슈. 그리고 할머니는 머리 이렇게 돌아서요. 나무 비녀 쪽을 찌셨어요. 나무도 이렇게 나는 이 나무 비녀를 텔레비전만 봤는데 그 집에 할머니가 딱 앉아 계시는데 나무 비녀를 딱 꽂고 오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얘 살리려고 왔어. 그래서 혼자서 12 짓을 다 한대 본인이. 남들은 어떻게 보면 딱히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본인 자신은 이해가 가는 거야. 왜? 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남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본인은 더 힘이 들지.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소리가 놀리지 말고 들어요. 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존심은 또 나이는 어린데 더럽게 세야 했던가 자존심은.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볼 때 자존심 최고 셀걸?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사주팔자가 그랬대. 그래서 나는 이러고 저러고 내가 못해줘.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제 지금은 아마 얘기가 안 통해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얘기가 통할 거야. 본인이 자꾸 힘들어하고 이게 생각지도 않은 자꾸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엄마도 이제 한 번쯤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엄마 우리 이런 데 한번 가서 보면 안 될까? 해서 가서 보세요.